안녕하세요. 팩트인스타 기요미 김기호입니다. 아이예요. 나쁜 아이죠. 킥박메이트로 빛을 발하고 있는 배드키즈 모셨습니다. 네, TBS 팩트인스타 스타인템 시청자 여러분, We are 배드키즈. 안녕하세요, 배드키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킥박망이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또 여러 방면에서 완성도 있는 또 작품을 하나 또 갖고 왔어요. 킥박망이 2로. 이 배드키즈 하면 또 섹시한 이미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야,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배드키즈 섹시 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나요? 아, 그럼요. 어, 무섭네요. 자, 근데 조금 부담감을 느끼실까봐 네. 저희가 한번 순서를 정할 건데요. 네. 자, 바로 유연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연성? 왠지 두나 언니가 1등 할 것 같아요. 모형을 했어서. 제가 좀 뻣뻣해가지고. 몸을 좀 풀어야 돼.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저 한 손으로 하겠습니다. 오! 오! 야. 오! 무릎 구부리기 없기. 15cm. 야, 15cm. 현재 1등. 와! 현재 1등. 어, 케이 씨. 오, 대박. 야. 17.5cm. 와. 야. 아, 내가 꼴 찰 것 같지. 갑니다. 아. 막내가 이래도 되니까. 네. 들어가세요. 12cm. 언니 몇 cm예요? 자, 분할 10. 어차피 이건 순서를 야. 정하는 거니까. 근데 17cm. 오, 이거예요. 자, 일단은 쫙 내려가실 것 같은데. 엄청 내려가실 것 같은데. 안녕. 11.5cm. 네. 아, 제가 조금 다리가 길어서. 네, 나한테 뻣뻣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길어서. 비장의 무기가 벌써 나와서. 아, 아유, 깜찍하잖아요. 섹시하게, 섹시하게. 야. 아. 이름까지 던지면서. 이름까지 보이면서. 자, 유인 씨! 오! 거의 그렇지! 오! 야! 그래도 섹시하게! 야! 전 이 노래 했죠? 잘하니까! 자, 다른 분 섹시한 모습으로! 이름도 버려! 내려간다. 야, 카메라를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브라 씨! 음악이 유리합니다. 노래 잘 달렸다. 기지개 편 건가요? 음악이 일단 유리합니다, 현재. 안 섹시할 수가 없는 노래예요. 기타까지. 아, 마치 학을 보는 것 같아요, 야. 케미 씨! 어, 래퍼의 이 섹시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저 잡아먹은 듯한 표정! 어. 아. 아, 오늘 정말 와, 끝났다. 코피가 터질 것 같아요. 아, 콧물이구나. 아. 시작부터 화끈하네요. 자, 그리고 또 모니카 씨가 얼마 전에 그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네.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였죠. 네. 자, 그럼 그때 좀 떨어졌지만 좀 안타깝잖아요. 네. 하지만 그 다음 라운드 때 할 네. 노래 준비한 거 있었죠? 뭐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2차 선다리 한번 해보라고. 2차 가능할까요? 그렇죠. 가사가 근데 제가 혹시 살짝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요. 와, 가사가 기다리는 동안 네. 내가 만약에 분명 가왕에 나가면 해유씨. 어, 유지씨 기대되는데? 어. 제가 나갔으면은 니카 언니의 솔로곡을 할 거예요.
니커니의 솔로곡을. 그러면 저 카메라 보시고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차가 너다 필요 없어 너에겐 남은 미련 따윈 없어 너도 너 같은 사람을 만나 불행하기 바래 baby goodbye baby good goodbye. 야. 아, 준비를 해주고 너무 야, 이거 느낌이 새롭네요.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모니카 씨 준비됐나요? 네네. 네. 2차선 다리 위 끝에 서로를 불러보지만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흔들리네 가슴이 아파 이뤄질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어제 이별했어요? 아 정말 절절함. 어르신들에서 나오는 분수함이 제대로 약간 된장 같은 느낌에 눈을 조금 정으로 잡아가지고 그랬나 봐요. 자 이번에는요 배속 댄스. 와~ 이거 진짜 기대돼요. 자.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아직까지는 쉽습니다. 와 무서워. 같아. 와 신난다. 약간 트로트 같은데? 이 정도. 야 어떻게 한 군데 이렇게 안 들릴 수가 있지? 더 빠르게. 드디어 하나 성공했어요. 우리. 와, 우리 드디어 하나 성공했어. 우리 죽지 않았어. 와, 우리 노래 맞으라. 제보에 의하면요, 모니카 씨가 네. 5개국어가 와우. 가능하다고. 아, 네. 자, 한국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자, 그럼 혹시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 정유연이잖아요. 네, 그렇죠. 닭 소리를 다섯 개 버전. 5개국어 닭소리. 버전. 미국 닭 갈게요. 미국 닭. 까까두르두 이렇게 뭐, 합니다. 맞아요. 이거 잘 지우네요. 까까두르두 아니 이거 정말이에요. 어 진짜요? 네네. 까까두르두 우리 모른다고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독일어는 제가 확실히 합니다. 키키키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아 진짜 안 믿으시네요. 일본 닭은 제가 어렴풋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꼬꼬데? 야 이거는 됐네. 프랑스어도 제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꼬꼬데? 꼬꼬꼬꼬 꼬꼬꼬꼬. 야! 어떻게 저희랑 같이 팩트인스트랑 보내본 시간 어떠셨나요?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이 안에 정말 많은 거를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쁘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배드키즈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팩트인스타 너무 짱이에요. 와우! 아. 준비하시고 쏘세요!